상대입니다. 금일은 암남공원 아징 정경이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지금 갑자기 바람이 엄청나게 지금 불고 있습니다. 하, 포인트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낚시를 해야 되는지. 뭐 일단은 여기 지금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정경이 사이즈가. 지금 정경이 사이즈가 이만해요. 대충 한 25. 도어 포인트에서 25면 아주 훌륭하죠, 사이즈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오늘 먹방도 있으니까는 일단 여기서 조금 마릿수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먹방 하나 찍어볼 겁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장비는 후쿠다에서 나온 폰토스 아제메바루 MJ682 볼락 아징 로드고요. 릴은 바낙스 로탄 1000번입니다. 라인은 아미고 합사 0.45고요. 쇼크리드는 0.85 카본입니다. 앞전에 호래기 갔다가 제가 릴을 안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지금 장비를 계속 쓰고 있고, 지그헤드는 지금 맞바람 때문에 3g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웜은 아직 전용원. 오, 바람. 한 마리만 잡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아, 철수하십니다. 영상 찍기 전에는 3g으로 장타 치니까 표층에 떠 있었어요, 전갱이들이. 근데 지금은 노을이 써 다른 데로 빠졌는지 입질이 잠깐 없습니다. 바람 때문에 뜻밖의 500마리. 캐스팅 두 번 정도 더 해보고 장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먹방하기에는 암남공원만 한 곳이 없는데, 방금 툭 쳤는데 라인 올라탔나? 맞바람에 합사는 엄청 취약합니다. SL 라인 하 그거만 있어서도 장타 쳤을 건데. 한 마리만. 영상에 한 마리만. 잠깐 피딩이 있었는데 지금 입질이 없습니다. 오. 와, 이 정도면 태풍인데, 태풍. 와,
큰일이네. 조금 가라앉히겠습니다. 지금 합사 때문에 라인이 날려가지고 와, 캐스팅하고 금방 앞으로 와버리네. 방송 장비 세팅하자마자 바람이 터져가지고 오늘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안 그러면은 그냥 소장을 해야 될지. 원래 이 아징이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유튜브에서. 특정 마니아들만 하는 장르라서. 그리고 찌낚시 하는 분들에게는 자보 취급받는 어종인데, 이 아징 시장이 생각보다 큽니다. 매년 34에서 대회를 열 만큼. 아징이란 장르가 많이 커졌는데, 왜 유튜브에서는 그닥 인기가 없는지. 여기서 낚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오, 바람. 나중에 영상에 바람 소리가 얼마나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바람. 뭐 이 정도면은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요거 일단은 심해 시켜야 되겠습니다. 아니, 있네, 이게. 아니, 있어. 어. 대충 했더만, 씨. 전경이 회 김밥을 제가 일단 하나 구워보고 있습니다. 와, 손 찍어서 아, 굴침 좋다. 일단 소주. 정민이 살이 나무로 맛있어요. 그러면 고생합니다.